저희 영상에 어쨌든 댓글을 이래 남겨주신 우리 간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외국 타지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혼자 사주를 보고 혼자 연구를 하셨을까요? 그죠? 아마 이 사주를 가지셨다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셨으면 본의 아니게 사주에 금이라는 기운들이 아마.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사주를 안다라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주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연, 월, 일, 시 이걸 가지고 사주고 이걸 가지고 풀이를 한 게 팔자잖아. 여덟 개의 글자. 그러면 이 여덟 개의 글자인데 사람에게 왜 이렇게 여덟 개의 글자가 주어졌을까 한번 보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그분 말처럼 이제 오행을 공부를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목화 토 금수 그러면 사주에 나무가 많은가 불이 많은가 토가 많은가 물이 많은가 뭐 이런 공부를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성정을 왜 공부를 하냐면 우리가 한의 쪽으로 이렇게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대충 그 양반의 어떤 성정이나 때로는 어떤 한의원은 또 생일을 물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네요. 저 기억에. 근데 그거를 보셨던 게 이 양반이 뭐 저한테 점사를 보자고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닌 것 같고 선생님이요.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오행에 따라서 성질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정. 그러면 그 사람은 아 불과 같겠다. 그 사람은 냉철하겠다. 그 사람은 이렇겠다.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토대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을 설명을 하면서 요게 문제였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사주를 알아라는 거는 저는 그래 보거든요. 사람의 사주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년 모월 모일 모신데 이렇게 봤을 때 아 너는 팔자가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흘러가 옛날에는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본인들이요. 근데 제가 왜 안 좋아요 이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근데 제가 왜 안 좋아요 그 소리를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게 왜 안 좋으냐. 예를 들어서 올해의 천간 올해 만약에 기해년이다 그러면 기해년이면 기토와 물이 만났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천간 기토는 제끼고 필요 없고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주 본인의 생년 월일 일주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주가 갑오다 만약에 갑오인데 이 갑오가 만났으니까 갑은 벌이고 물하고 불이 만난 거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해는 물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바닷물이 아니거든요. 이 물은요. 그러면 이 물을 만났기 때문에 불이 제대로 제 역할이 되겠는가라고도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물이 있기 때문에 오해 일주를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창졸간에 빛이 나겠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주에 기본적으로 팔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부분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좋다 좋다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때도 아마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요. 토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어떤 것들이 좀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리 이동도 싫어하고요. 집을 이동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남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직임이나 이런 변수를 좀 싫어하는 게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토를 가지고 있는 기질의 사람들이 이래 보면 약간은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어두운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토의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자 목의 기질을 가진 사람, 나무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보면 나무라는 자체는 생동감 있는 거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쭉쭉 뻗어져 있는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나무의 기질인데 이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을 겁니다. 사주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요. 큰 나무를 가진 사람들이나 작은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은 허풍스러운 것도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목이든 을목이든 작은 나무든 큰 나무든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좀 뭘 탐구하려고 하는 게 있고 배우려고 하는 게 있고 뭔가가 움직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작은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기회를 굉장히 자기네들이 기회를 잘 이렇게 유동을 잘해요. 덩쿨처럼 이렇게 올라타니까. 그런데 큰 나무들은 일을 좀 저지르는 좀 이런 스타일들이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나무를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살아보다 보면 요 나무의 기질인 이 사람한테는 좀 많은 거를 항상 대비책을 두고 가세요.
그 얘기라는 게 나무거든요. 이 여자분들이 이 나무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삶이 좀 순탄했다라고는 저는 잘 안 봤어요. 왜? 큰 나무를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은 조금 하는 게 대범하면서도 나중에는 조금 본인들이 안 좋은 위치에 있었고요. 작은 나무를 가지고 있었던 여자분들은 평생을 이거는 내가 손으로 뭘 해서 먹여 살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나무의 기질을 가진 여자분들이고요.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들은 보면 조금 모든 거에 대해서 좀 눈에 띄려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불 자체가 왜 그러냐면 불이라는 성질은 우리가 오죽하면 물 구경은 안 해도 불 구경은 한다 그러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야 불이 춤춘다 그랬듯이 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은 드러나는 색깔이 지 색깔이에요. 왜 그러냐면 불은 성정 자체가 숨기는 게 없어요. 물은 숨기는 성정이 있는데 불은 숨기는 성정이 없어요. 그래서 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겉으로 봐도 딱 보면 아 와일드하겠다 그냥 좀 이 사람은 화려하겠다 또 아니면 요 사람의 성격은 조금 바쁘겠다 급하겠다 이런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 갖고 있는 요런 성정들이 보면 잘났든 못났든 묘하게 사람을 끄는 듯한 요게 있는 게 불의 성정이다. 그래서 불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불의 기운만 많이 있고 적게 있다라면 이 사람은 재물을 가지기는 가지나 흩어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불이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물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물의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차 잘못하면 남녀가 조금 문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한 성격이 유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은 거꾸로 올라가지 않거든요. 물은 있으면 피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도 꼴짝이 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우리가 샘물이 있어요. 이 오행을 풀다 보면은요. 그러면 어찌됐든 물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몸이 좀 찬 사람들이 많다 이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물의 성정을 갖고 있으면 약간은 이 사람들이 이태백이 중국의 우리 시인이신 이태백 선생이 그렇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이분이 달잡으로 나중에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약간은 음류 시인들 이런 양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물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은 우수에 젖은 왜 제임스 딘도 그러나 이렇게 있거든요. 왜 사람이 시크해 보이면서도 물에 젖은 그 우수에 젖은 그래서 여자나 남자들이 혹해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남녀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 금의 기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 금의 기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보면 그냥 이렇게 탁 쳐다보면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눈매가 좀 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좀 생긴 게 보면 금은 또 쇠잖아요. 그죠? 쇠 성질을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형들이 약간 보면 약간 사각? 사각?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얼굴형들이 약간은 그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또 외모가 이쁘게 생겼다. 남자지만 남자는 잘생겼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좀 단단해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가두려고 하는 이런 성정이 좀 있는 게 또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은 면도칼 같다 그러셨거든요. 돈 새돈 이렇게 한번 세워보세요. 잘못하면 손배거든요. 또 금도 내가 보유를 잘하고 있으면 가치가 있으나 이게 만약에 잘못 돌면 이게 칼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 두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빛이 나든지 아주 색깔을 알 수 없든지 그래서 금의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요거를 알게 되면 내가 목이 많아서 이렇구나 토가 많아서 이렇구나 이게 많아서 이렇구나 아 나는 섞여 있어서 이렇구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에 대한 성격을 조금 알 수 있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 공부는 저는 왜 그랬냐면 필히 본인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의 영상에 어쨌든 댓글을 이래 남겨주신 우리 간호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외국 타지에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혼자 사주를 보고 혼자 연구를 하셨을까요? 그죠? 아마 이 사주를 가지셨다면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셨으면 본의 아니게 사주에 금이라는 기운들이 아마 들어있지 않겠나 보고요. 외국 타지에 계시는 걸 보니 아마 이분 사주에는 자기의 어떤 사주 오행으로 볼 때 아마 뭐 우리가 범띠가 되었든 범달이 되었든 범이 들어가 있지 않았겠나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타지에서
그렇게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 않았겠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외국 타지를 갈 수 있는 것도 나의 사주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건강하게 잘 하시고요. 다음에 인연 되면 통화 한번 합시다.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